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드디어 북한 인민들을 앞에서 스스로 자폭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은 스스로가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남조선 말투, 대한민국 말투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금 골라서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을 보면서 저 완전히 정신 나간 놈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작년 뭐 재작년 해가지고 조선어보호법이니 반동사상문화법이니 해가지고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음악 심지어는 말투 단어까지 다 지적해가지고 이런 말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청년들 휴대폰 임의로 검열해가지고 거기에 뭐 오빠 자기야 파이팅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전부 다 남조선 괴뢰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엄청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북한 인민들 앞에서 북한 매체 소개되는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대한민국 언어를 전부 다 사용을 하니까 북한 인민들이 어리둥절했고 김정은 자기는 쓸 수가 있고 인민들은 못 쓰게 하는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말을 썼길래 지금 인민들이 지금 황당무계한 반응입니다. 북한은 공식 용어로 TV를 텔레비전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공식 명칭 용어입니다. 텔레비전을 TV로 표시를 했습니다. TV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공통어기 때문에 북한은 공식 용어가 텔레비전 연속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식화된 용어를 써왔는데 김정은이 공식 연설문에서 텔레비전을 버리고 TV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노인들을 지칭할 때 늙은이 그리고 노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북한에서 노인들 어르신들을 제대로 용어를 쓰지 않는 게 김일성 김정일을 전부 다 어버이의 수령 아버지 이런 이제 어르신을 상징할 때 김일성 김정일이 전부 다 군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노인들은 늙은이라고 하는 안 좋은 명칭을 씁니다. 어르신이라는 단어는 북한에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피해 주민들을 상대로 얘기하면서 피해를 입은 어린아이 어르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에 대한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북한 인민들이 도대체 이게 어버이 수령 뭐 아바이 이런 말을 쓰지만 그 어르신이라 말을 처음 쓰다 보니까 인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리둥절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이제 신의주호주 일대로 지금 30만 명을 뽑아가지고 복구 건설에 내몰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병약자입니다. 병약자 아는 것은 북한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북한 말은 허약자 쓰는데 허약한 사람이라고 북한은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험지라는 말을 북한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험지는 대한민국에서 선거할 때 국민의힘에서 호남 갈 때 험지라고 그러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대구 갈 때 험지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험지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 용어 비슷하게 돼가지고 험지하는데 북한이 우리의 선거 용어를 험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험지로 우리 청년들을 보낸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라든지 이제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보통 단어들을 대거 말 속에 포함시키는 김정은에 대한 이중잣대 그리고 얘도 맨날 남한 드라마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지금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해 있으니까 저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공식 회의를 통해서 하는 말들은 공식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즉석에서 북한 인민들 상대로 한 연설을 할 때에는 그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을 쓰는데 이미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용어에 전부 다 익숙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폭을 한 것인지 제가 보기엔 자폭을 했다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의 자주성 존엄성을 높이는 세력이다 보니까 굳이 대한민국 언어를 쓰지 않아도 편할 말들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가 정신줄을 놓았거나 우리가 말한 대로 거의 자폭 수준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인민들이 왜 이런 말에 민감합니다. 바로 북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바로 한마디에 총살당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김정은 본인이 스스로 씀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잣대가 사라지고 권위가 사라지고 이러면 나라가 통치가 되겠습니까? 거의 뭐 40대의 노망으로 보인 김정은의 새로운 연설문을 보면서 김정은이 더위를 먹었나 김정은 본인도 그리고 이제는 앞뒤 분간도 보다는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추락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정은 본인이 대한민국 언어를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 한국어임을 인정하고 그걸 표방해서 쓴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 인간이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의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